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.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.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할머니 보자. 우리 오늘 또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 들려줄까 궁금하죠? 그래, 예쁘게 할머니 만났으니까 예쁘게 공수 할머니하고 인사. 안녕하십니까? 그래요, 반가워요, 반가워요. 자, 오늘 할머니가 또 들려주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주기를 바래요. 지난주에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농부의 두 아들. 자, 형님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쌀을 가지고 어떻게 했더라? 키웠어요. 아이, 먹기만 했어요. 먹기만 했고, 그래요. 그 다음에 동생은 그 떡을 가지고, 아니, 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, 팔았어요.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어요. 그래서 오늘에는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인지 또 한번 봐요. 자, 함우치의 명판결 이야기예요. 함우치의 명판결 이야기가 또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죠? 명판결은 옳은 일하고 또 옳지 않은 일을 잘 가려내서 옳고 그름을 밝혀주는 걸 명판결이라고 그래요. 그럼 우리 할머니 이야기 속으로 출발. 자, 우리 이야기 노래 한번 해보자. 시작.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아요.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. 자세는 보지게 들어보아요. 그래, 할머니 이야기는 옛날 우리나라 조선 성종 임금 때 함우치라는 아주 훌륭한 선비가 있었어요. 이 선비는 아주 정직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참지 못하고 가서 아주 판결을 잘 내려주는 분이었어요. 그런 함우치가 어느 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 보니까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또 세상을 떠났군. 아, 좋은 데 가기를 바라야 되겠구나 할 때 옆에서 하인이, 네, 저 아랫마을 이대감, 부자 이대감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대감은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답니다. 가난한 사람, 또 불쌍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이랬어요. 그러니, 아, 그래.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을 내가 좀 만나보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 하고 함우치가 이제 돌아왔어요.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가나마당에서 아침부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지? 하고 함우치 대감이 나가보니, 형님, 형님이 그럴 수가 있나요? 형님이 나빠요. 이러니까 또 형님이, 얘야, 네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. 내가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다. 이러고 둘이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있었어요. 너희들은 누군데 여기 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? 하고 함우치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. 그랬더니 함우치 대감이 나와 앉은 것도 모르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깜짝 놀라서 움찔하면서, 네, 죄송합니다. 제 동생이 너무 저한테 버릇없이 덤벼들어서 그럽니다. 이랬어요. 그러니까 동생이, 아닙니다, 나리. 저희 형님이 형이라고 저 너무 멋대로 하고 있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. 이랬어요. 그러니까 형이 또, 예, 너가 지금 버릇없이 나한테 덤벼들었지? 그래가지고 둘이 또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, 놈들,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다투면은 내가 곤장을 칠 것이다. 이러고 함우치가 또 버럭 소리 지르니까 두 사람이 또 조용해졌어요. 그래서 함우치 대감이, 자, 그러면은 너희들은 보니까 서로 형 아우 하는 거 보니까 형제,
형 아우 하는 거 보니 형제 같구나. 또 둘이 꼭 빼 닮았어요. 그리고 하무치의 영감이 너희들이 무슨 일로 그러는지 궁금하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봐라 이랬어요. 그러니까 형이 먼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둘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똑같이 동생을 주었는데 동생은 아니라고 불평을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. 이래. 그러니까 또 동생이 아닙니다. 나리 또 형님은 좋은 소만 가져갔고 살찌고 좋은 소만 가지고 가고 저에게는 병들고 야인 소만 주었습니다. 또 밭도 농가 밭도 농사가 잘 지어지고 햇볕이 잘 드는 농가 밭은 형님이 갖고 저는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자갈이 있어서 농사도 잘 되지 않는 이런 밭을 저에게 주었습니다. 이랬어요. 그러니까 하무치 댕감이 아유 너희들은 형제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싸우게 되었느냐. 그러면은 내가 3일 사흘 동안 시간을 줄 테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고 와라. 그런데 3일 후에 올 때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가나 마당에 와라 이랬어요. 그러니까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갔어요. 갔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가나 마당에 두 형제가 또 아침부터 왔어요. 왔는데 마당에는 지금 그 두 형제가 가지고 온 쌀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소도 있고 또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물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쌓아놓고 두 형제가 또 와서 다투려고 할 때 하무치 대감이 자 여봐라 지금부터 내가 골고루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래서 좋은 살찐 소는 살찐 소대로 나눠주고 병들고 야인 소는 야인 소대로 나눠주고 또 쌀도 똑같이 나눠줬어요. 또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석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는 보석도 똑같이 나눠줬어요.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솥이 두 개가 남았어요. 솥은 뭘 하는 거죠? 솥 가지고 우리 솥에서 엄마들이 뭘 만들고 있어요? 밥을 지어요. 밥을 짓는 솥이 하나는 큰 솥이 있고 하나는 조그마한 솥이 있어요. 그랬더니 그 솥을 가지고 두 형제가 또 내가 큰 솥 가질 거예요. 내가 큰 솥 가질 거예요. 하고 또 다투고 있었어요. 그럴 때 이 하무치 영감이 참 볼 수 없구나. 자 여봐라 이 솥을 깨뜨려서 망치로 깨뜨려서 무게를 똑같이 나누어 주면 되겠구나. 그러니까 두 형제가 아닙니다 나리 솥을 깨뜨리면 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. 그럴 때 또 하무치 대감이 그러면은 도저히 이 솥을 나눌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하인을 시켜서 여봐라 여기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 솥을 깨뜨려서 무게를 똑같이 나눠주어라 이러니까 이 두 형제가 자기 앞에 놓여 있던 솥을 머리에다 쓰고 막 도망갔어요. 막 도망가면서 아 나리 저희가 이 솥으로 제 걸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무치 영감이 아주 멍 판결을 내려서 두 형제는 그 다음부터 집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. 그러면은 우리 그림을 한번 봐요. 자, 오늘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? 하무치의 명판결. 자,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자. 자, 요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? 장례식.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옛날에는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어요. 근데 이 장례식은 지금 부자 이대감이 돌아가셔서 치르는 장례식이에요.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두 형제가 가나 마당에 와가지고
서로 막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. 이때 자 지금 여기에 누가 나타났어요? 하무치. 그래 하무치가 나타나서 오 최고 잘했어요. 하무치가 나타나서 지금 두 형제에게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아서 재산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어요.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나머지 남은 재산이 뭐였던가요? 소치 두 개 남았어요. 이렇게 소치 두 개 남았는데 큰 소하고 작은 소치 남아있는데 또 서로 어떤 소트를 갖겠다고 그랬어요? 큰 소트를 갖겠다고 그랬어요. 큰 소트를 갖겠다고 또 싸우니까 하무치 영감이 자 망치로 가지고 깨뜨려서 이 소트를 무게로 달아주자 이러니까 두 사람이 소트를 쓰고 막 도망가는 이런 그림이에요. 자, 그래서 오늘에는 하무치 대감의 명판결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. 할머니 이야기 재밌었나요? 네, 그럼 박수 좀 쳐보세요. 준석이도 박수 좀 쳐주세요. 박수 좀 쳐주세요. 그리고 우리 자 건강 박수 한번 해보자. 시작. 소변 잘 보고 대변 잘 보고 소화 잘 되고 영양 섭취 잘하고 머리 좋아지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손 잡혀서 가, 시, 비, 배, 신. 또 반대로 간, 시, 비, 배, 신. 자, 울랄랄랄라 울랄랄라 예쁘게 공수. 자, 이제 우리 친구들도 넘어진 장난감 가지고 내 혼자 다 가지고 놀 거야. 이렇게 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?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겠어요? 그래요. 그러면 할머니 고맙습니다. 예쁘게 공수. 할머니 고맙습니다. 인사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저는 사실은 집에서 그냥 주부로 지내다가 이제 노년에 뭐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손자가 6명이에요.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집에 오면은 계속 할머니가 할머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재밌게 듣고 아주 재밌게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이런 일을 이웃 어린이들에게도 해주면 참 좋겠다 할 때 마침 국학진흥원에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그야말로 시험을 보고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우리나라 문체부 주최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야기 할머니를 하는데 그 이야기 할머니를 제가 하면서 지금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소년들의 옛 이야기와 또 우리 옛날 전통 옛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 이야기 할머니를 저는 계속 하고 싶고 또 이 이야기가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.